화장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. 그림을 갖고 점점 느끼게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다. 그게 그냥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,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급속도로 그냥 너무 신기하게 마법처럼, 마법사의 귀한 그림 제목처럼 이루어지는 내 삶이 됐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해. 너무 힘들다가도 감사함을 느끼는 게, 옛날에 생각해보면 한 10년 전 처음 영체말 들어오던 나는 세상을 다 죽이고 싶고 엇박시키고 싶고 나는 왜 살까 너무 두렵고 그랬는데, 내가 세상에 내가 쓸모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면서 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.